하늘에 달이 떠 있다.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다. 남편이 평상에 앉아 있다. 할머니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우리 발광인데 어디다 흘러 빚이고. 오늘 통영 시내로 외출을 나서는 부부. 오늘 어디 가세요? 남편이 뭔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간다. 아들 장사하는데 그 식당하니까. 이거 뭐예요? 무. 갖다 줘요 또. 용돈도 얻으시고 이렇게. 부부는 선착장과 연결된 다리를 건너 배에 올라탄다. 둘째 아들은 통영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자주 만나는 편이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렌다. 저 아주 컸다. 아들 보러 가고 아들 보러 가고 애를 보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본다. 늘상 보는 바다 것만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눈을 뗄 줄 모른다. 바다 만나 보이자 뭐 해야 바다 지.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통영.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부부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둘째 아들은 14년 전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다. 일부러 부모님 가까이에 식당을 차린 아들이 고마워 부부는 매번 채소며 해산물을 그득 가져다 준다. 아들은 부부가 가져다 준 채소를 트럭에 싣는다. 저는 좋죠. 둘째 아들 김덕인 씨. 기분도 좋고 뭐 챙기다 주시니까. 트럭이 부두를 떠난다.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봐 부부는 섬을 나와도 식당을 자주 찾진 않는다. 식당 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 달 만에 왔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형과 동생의 밥을 챙기다 보니 요리를 잘하게 됐다는 둘째. 형제들 중 가장 어머니를 닮았다. 옛날에 뭐 직장 다닐 때는 일 있으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지금 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주 잘 되기 힘들어요. 생활에 치여 예전만큼 신경 써드리지 못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늘 애틋하다. 아버지는 노로장 하신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엄마는 이제 그걸 또 가정에 좀 소홀히 하니까 뭐 새 자녀 키우려니까 손발에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그다음에 농사도 하시고 농사일도 많이 지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좀 살으셨어요. 남편은 누워 있는 아내의 배를 만져준다. 그런데 할머니 배가 아픈 모양이다. 그냥 근데 약간 많이 체질은 약간 난 좀이나 하지 좀이나 정도. 최근 영감 의식에 배를 좀 올려. 어머니 아프다는 소리에 아들은 급히 나가 약을 사왔다. 아들이 약봉지를 뜯어 할머니에게 건넨다. 먹고 바로 누웠었지. 젊은 시절을 고되게 보낸 할머니는 잔병치레가 잦아졌다. 나이 드시고 하니까 좀 작아지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일하실 때는 뭐 많이 드시고 했는데 많이 많아지니까 뭐 힘드시고 많이 못 드시죠 지금. 그런 어머니 모습이 늘 안쓰럽다. 벽에 기대 앉은 아내. 조금 괜찮아지? 가슴이 할머니 기운을 북돋으려 아들이 나섰다. 영상 통화 해볼까? 전화만 걸면 수원 사는 막내 얼굴이 보인다. 세상 참 좋아졌다. 핸드폰을 보며 손을 흔든다. 할매 불러봐라 할매. 뭐하노? 일하나? 네. 수원.
상하 불러 보이사. 하. 살이 쪄서 뭐 나치 떼자 그지. 살이 쪄서 나치 떼자 그딴다. 아이고. 윤하라. 수원에서 공장을 하는 막내는 늘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 막내. 막내 아들이? 네, 막내 아들. 자, 큰아들한테 배고시다. 큰아들 얼마 하는 거야? 돈도 싸. 엄마 미나. 나야. 큰아가. 큰아가. 어. 밥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 네. 아니요. 할배 얼굴 좋지요? 아, 뭐, 오샤베다. 오샤베. 오샤 말했어. 알았어. 완도 사는 첫째까지 보고 나니 기분이 좋다. 속 괜찮으세요, 어머니? 약을 먹은 나기 잡수가 나. 속이 좀 나아졌다는 말에 아들은 불이 나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멍게를 써는 아들. 피로 회복에 좋다는 멍게로 비빔밥도 만들어 준비했던 도다리 쑥국과 함께 낸다. 점원이 음식을 차린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특별한 밥상이다. 혹시 또 탈이 날까 조심조심. 아들은 걱정이 많다. 멍게를 그리 좋아했다. 아, 너무 맛있다. 고생해서 키운 채소들, 힘들게 잡은 해산물들을 늘 자신에게 내어주는 부모님. 아들은 생선을 발라서 녹음기 그릇에 얹어준다. 바쁘다는 이유로 더 잘해드리지 못해 아들은 늘 죄송스럽다. 내 한국보다 안 돼 어렵게 맛있어. 부부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아, 맛있다. 부부가 식당을 나선다. 즐거웠던 식사가 끝났다. 바쁜 아들을 위해 부부는 얼른 자리를 뜬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옷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준다. 괜찮아? 괜찮아? 어, 도도집이 늘 한 미자가 사이니까. 부부가 택시를 탄다. 늘 많은 것을 주면서도 아들 얼굴 한번 본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님. 아들은 그런 부모님이 참 고맙다. 부모님 잘 살고 계시니까 행복해 보이고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다 좋겠습니까? 바다엔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새파란 하늘엔 구름이 떠간다. 이른 아침 할아버지가 집을 나선다. 오늘은 혼자 바다일을 하려는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며 혼자 도로를 걸어간다. 오늘은 왜 어머님이랑 같이 안 가세요? 할머니 오늘 뭐 다 멀리로 있어가지고 안 갈게요. 할아버지가 선착장을 향해 걸어간다. 하루쯤은 쉬어도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기어이 바다를 찾는다. 할아버지는 쪽배에 올라탄다. 늘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평소보다 시간이 배로 걸린다. 하지만 조금 느리면 어떠랴. 천천히 천천히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간다. 여든이 넘었지만 할아버지는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싶지 않다.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고 싶다. 통발을 건져 잡힌 것을 꺼낸다.
오랜 세월 자신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온 아내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바다를 떠날 수 없다. 적어도 뱃일을 하는 동안은 아내에게 창거리 하나라도 가져다주는 남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배가 커서 내가 뭐 혼자 있었네. 얼마 안 돼서 혼자 끊어놨어. 못하고 돼. 12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큰 배를 너댓척이나 가진 수완 좋은 선장이었다. 그 배들을 포기한 것도 뒤늦게나마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다. 충무요 해집 하나님이 해집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태풍만 해가지고 실어갔다. 싹 실어갔다. 차고 집이고 싹 그래가 가서 팔아가지고 다시 복구를 안 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선장 대신 가장이 되었다. 좁은 길들 사이로 빨갛고 파란 지붕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혼자 바다에 나가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할머니가 하는 건 맛있는 밥상 차리기. 반찬이 카레, 다시마, 밥노래미, 낙지. 예쁘다. 밭에 그 해먹고, 바다 그 또 가서 고기 잡아먹고, 막 이런 게 해먹기나. 반찬을 많이 안 삼네. 일부러 밥도 새로 해 가득 담는다. 그렇게 식사 준비가 끝났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부르러 간다. 예. 밥자스로 있어. 혼자 한 뱃일이 고단했는지 오늘따라 할아버지 걸음이 느리다. 주방까지 오는데도 한참이 걸린다. 밥상 앞에 앉은 부부. 할아버지를 위한 칠첩 반상. 해물 된장국이며 홍합 무침에 낙지까지 모두 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말은 안 해도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차린 밥상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안다.